날씨가. 아, 날씨가. 뭐 비 올 것 같아. 어? 잠시만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청 방송국 GTV에서 나왔어요. 아, 네. 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두 분? 저희 밥 먹고 산책하는. 여기 근처가 직장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요, 어디? 우리 점심시간 잠깐만 내줄 수 있어요? 네, 저희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아, 아, 이렇게 주선도 사? 주선도 펼쳐서. 두 분 자기소개 먼저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27살 고지연입니다. 네, 지연 씨 자기소개 들어봤고요. 지연 씨 동료분께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경기도 수원시 사는 27살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친구분이에요? 직장 동료인데 동갑이어서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보니까 마스크 쓰고 지나가시던데 직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어때요? 좀 일하는 환경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전과? 일할 때 특히 이제 전화를 좀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힘들고. 지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무직인데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익숙해진 것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좀 슬픈 얘기죠. 그런데 우리 동료들 안전도 생각하고 내 안전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리 회사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저희 그룹사 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한번 발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재택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흔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두 분 다 처음 재택근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우리 경기도청 방송국 GTV 알고 계셨어요 두 분? 아, 전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저는 유튜브 구독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네. 계시고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이제 지인도 많이 들었고 찾았다가 구독했어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청 방송국 GTV가 됐어요. 구독자분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붙잡게 됐어요.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데 아직 모르시죠?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경기도청 방송국 GTV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나왔고요. 오늘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많은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때문에 힘들다, 뭐 재택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또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내시라고 비타민처럼 우리가 깜짝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퀴즈에 도전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네. 네, 도전하시고 그러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선 청정계곡 복원 사업에 이어서 바다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해서 땡땡땡 경기 바다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깨소금, 2번 깨방정, 3번 깨끗한, 4번 깨물다. 어렵죠? 문제가 어려웠어요. 네. 1, 2, 3, 4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이구동성으로 할까요? 이구동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정답을 말해주세요. 정답은? 3번. 3번 뭐죠? 깨끗한. 깨끗한이 맞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우리 깜짝 선물은 바로 여러분께서 여름철에 좀 힘내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일상에서도 또 기운 북돋으시라고 우리 아이스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반가웠고요. 또 즐거운 직장생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상 속에서 같이 이겨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힘내라 한 말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이것만 지나가면 또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열심히 화이팅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하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한 말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일 때 다들 이제 맘 놓고 어디 못 다닐 것 같아서 저도 포함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도민을 위한 퀴즈, 경기도 퀴즈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